안녕하세요. 꿈작 이영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꿈작의 노숙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숙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저번 1회차에는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인생 그래프 그린 것, 또 인생의 그래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도 재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료 꾸러미에 보시면 이런 하얀 스크랩북이 있고요. 여기 스티커와 또 꾸미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스티커를 넣었습니다. 이 하얀 스크랩북은 몇 장 되지 않고 좀 작기는 한데 혹시 꾸러미를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 스크랩북에 나의 인생을 담기는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요, 집에 있는 빈 종이나 스케치북 가지고 꾸미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을 만드는 게 좀 막막하다, 그리고 이 스티커로도 내 인생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1회 때 앨범에서 사진 찾은 거 기억나시죠? 저도 사진으로 꾸며 봤거든요. 그 사진을 가지고 꾸미시고, 또 저희 1회차에서 이거 했던 거 있죠? 선생님이랑 저랑 했던 이런 장식한 순간들, 내용 적은 거, 이걸 참고하셔서 자서전을 만드시면 만드시기 편하실 겁니다. 보통 자서전이라고 하면 우리 지나온 인생을 시간순으로만 적어서 적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특별한 형식을 두지 않았습니다. 꼭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시간 순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내가 생각나는 사건 순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또 내가 기억에 남는 일들만 적겠다 하시면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우리 자서전을 좀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서전 다 만들어 보셨나요? 지금 아마 만들고 계실 텐데, 만드시는 동안 노숙희 선생님과 제가 만든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앨범을 찾아보니까 옛날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순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시간순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결혼, 출산, 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삶의 기쁨, 앞으로 같이 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 또 양육, 아무래도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여자로서 결혼을 하니까 양육이 인생의 참 절반을 다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육으로 인생을 많이 보냈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그 이후에 중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군대 간 아들이 열심히 운동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년에는 이렇게 저도 운동을 하면서 좀 건강해지자, 이런 그냥 한번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노숙희 선생님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저는 우리 꾸러미 안에 있는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꿈이 변하지 않고 계속 한 가지 있었거든요. 교사라는 꿈이었기 때문에 주제를 교사의 꿈이라는 걸로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요, 미술 점수가 제로예요. 그래서 이해했고 봐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6년 동안 꿈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교사라는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인생이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않았다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선책으로 출판사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신 아이들이 보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간두고 그때부터 제가 원하던 교직으로 갔어요. 물론 정교사는 아니었고 시간강사 임시교사였지만 교단에 설 수 있던 것,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다시 꿈은 멀어져 갔고요. 이제는 꿈이 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던 거의 20년,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하게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제가 2018년도에 교육을 받고 그 해부터 다시 학교에 가서 물론 제가 원래 했던 수학교사는 아니었지만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 교육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 꿈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교사의 꿈이라고 해서 저의 자서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멋있으신데요. 선생님은 보니까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서 하셨네요. 그리고 이 스티커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선생님의 그 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티커들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꼬러미 안에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 보시면 자서전을 좀 더 멋있고 또 나의 꿈을 잘 펼칠 수 있게 그렇게 자서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하네요. 저희 자서전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쉽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들의 자서전은 어떤 모양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든 자서전 그냥 두지 마시고요. 주위 분들하고 또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서로의 얘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창피해서 잘 못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같이 나눠서 서로의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나요 혹시? 노숙기 선생님은 끝까지 채우셨는데 저는 끝에를 못 채웠어요. 왜 못 채웠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40대인데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의 50대와 60대는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워뒀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마지막 3회차 수업 시간에는 한번 우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